안녕하세요. 율럽TV입니다. 슬기로운 의사생활 6회 리뷰 빠르게 시작합니다. 이번 6회는 사회 초년생들의 힘든 적응기가 이어졌습니다. 인턴 초년생 윤복은 콧줄을 교체하라는 말에 기존 콧줄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콧줄을 끼며 웃음을 주었고, 홍도는 기구를 빼라는 말에 기구와 같이 수술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. 레지던트 생활을 끝내고 전문의가 된 겨울 역시 간수술 중에 실수를 저지르며 자책을 시작했죠. 그러나 율제병원 최고의 교수진인 구구즈 오인방의 인턴 시절 실수담도 하나씩 공개되며 인턴들의 고충을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. 한편 오늘 특별히 눈에 띈 사람은 준환이었죠. 준환은 정원에게 프로포즈 언제 할 거냐 물으며 자기도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. 그런데 준환의 손에 반지가 없습니다. 분명히 5회 마지막 밴드 장면에서도 끼고 있던 반지였는데요. 이 장면을 본 직후엔 준환이 익순을 완전히 잊은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. 그러나 준환은 익준과 송화의 대화에서 아직 여자친구를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익준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데요. 익준은 익순이 자신의 병을 준환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익순의 남자친구가 준환이란 걸 눈치챘었죠. 분명 당시에도 눈치백단 익준은 익순이가 준환이 싫어져서 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겁니다.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준환이 익순을 잊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익준은 아마도 이 둘이 아직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둘을 다시 연결시켜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신의 동생이 예전에 남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는 익준은 자신의 친구인 준환이라면 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는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겠죠. 익준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장소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며 이들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주지 않을까 싶네요. 반면에 정원의 엄마인 로사에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로사는 종수와의 나들이 중에 자꾸 깜빡깜빡 하는 모습을 보이며 치매 증상이 올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. 또한 지난 5회 때는 로사가 종수에게 건강검진을 왜 안 받냐고 타박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. 종수는 인생에 아무 미련이 없다면서 모르고 살다가 죽을란다 라는 말을 했었죠. 이렇게 중년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건강 이상설이 현실로 드러날 듯한데요. 로사가 치매에 걸려서 그 좋아하는 아들도 못 알아보고 정원이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모습만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정말 눈물 한 바가지 흘릴 것 같습니다. 한편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다음 주 방영 예정이었던 7회는 결방하고 대신 스페셜 방송으로 꾸며진다고 하네요. 올림픽 경기 때문도 아닌데 결방하다니 왠지 좀 속상한데요. 그래도 스리생은 스페셜 방송도 정말 꿀잼이겠죠. 다다음 주에 방영될 7회는 의사를 못 믿는 환자 가족과의 해프닝, 그리고 캠핑을 떠나는 익준과 송화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인데요. 익준의 아들 우준은 예전부터 아빠와의 캠핑을 꿈꿔왔었죠. 그 꿈을 송화가 실현시켜주며 익송 커플의 관계도 좀 더 진전될 것으로 보여지네요.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